CNB에서는 지역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릴 텐데요. 그첫 시간으로 청년들이 왜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김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청년 고용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청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 1위부터 3위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으로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상반기 충청권의 청년 고용률은 44.3%, 하반기는 더 하락한 43.6%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청년 고용률이 50%를 웃돌면서 청년 취업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 비교적으로 좀더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임금도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많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청년들의 갈증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는 청년은 대전 47.7%, 충남 28.6%. 수도권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방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좀 다른 점은 확실히 좀 분야가 더 적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구해야 되니까 일자리 수도 너무 적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그냥 분야 자체도 직업적인 분야 자체도 너무 수도권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아지면서 임금보다는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복지 체계를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좀 휴식과 좀 자신의 여유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도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더 보장이 되어야 조금 더그 직장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되는 것 같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게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은 좀 자신의 시간이 좀 중요한 세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할 때 취준 기간 동안에는 일단 지역적인 거랑 그리고 이제 진로적인 거에서 저랑 맞는 진로로 이제 찾는 거를 중점으로 뒀고 취업하는 곳에서는 저는 급여보다는 일단 복지 그 회사가 가진 체계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 수도권 취업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김채윤입니다.